센타우루스 있는 거고. 아, 랜돈에 여기 매트릭스 뭐 이런 게 나오면 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매트릭스 킬니까 오히려 역으로 나노 조준경으로 카운터를 쳐버리는. 그렇죠. 쇼크. 아,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하디의 반격기 좋았고 눈보라까지. 눈보라까지 썼지만은 지금 교환이 너무 많이 났고.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지금 컬러지 선수가 그리고 프로퍼 선수의 그래서 뒤쪽으로 시간을 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역으로 오! 사이드로 자, 버티고 괜찮아 빠졌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어제 네로 선수도 그렇고 이 장면에서 겐지 명장면이 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매치에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가. 그렇죠? 자, 길 열렸을 때 바로 옆으로 빗겨나 갔어요. 우와, 가나요? 기다렸다가 지금 가가 계속 보고 있어요. 갑니다! 스킬 다 빠졌고 와! 세! 한 거! 오사! 오걸! 와! 교환이 나면 안 되는 안 돼요? 그 용검으로 자 주방 빠졌고요. 와 프로퍼 겐지도 매서워요. 와 방금 침착한 뭐예요? 이 솔저를 꺼내들고 발렌 예 선수들의 모습이 스타이커의 모습이고. 그쵸, 이렇게 킬 캐치하면 좋고요. 자, 이 위도를 잡아야 되는데요. 케어가 아주 맛있어요. 펑크 선수까지. 발렌타인 보스턴 업라이징이 생각했던 뭔가 그런 네. 한타의 구도는 나오지 않고 뭔가 아쉽게 한 오! 우와, 오! 저지할 만한 근거 있는 기술들도 많이 보여줍니다. 저 이러면은 앞으로 브리기트 그냥 궁극기까지 올려주면서 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 폭풍시 깔끔하네요. 이렇게 조사장 뽑아냈으니까 오늘 펑커 선수의 시그마 특히나 이 서킬로엘에서는 시그마 기용이 참 많네요. 서킬로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장이 그렇게 막 엄청 고지대가 많지는 않지만 길다 보니까 네. 좀 사거리가 긴 영웅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 그리고 발렌타인 좋지 않은 그림이죠. 밴쿠버 타이탄즈. 네. 반대로 보스턴이 다리 위에서 오랜 시간을 버텼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혹시나 빅토리아에게 죽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밴쿠버 타이탄즈 힘이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근데 세이코가 만들어줬지만은 저 화물! 아, 화물 이거 누가 막나요? 이거 아예 비빌 수 없게끔 전방 배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앞에서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나오면서 보스턴 업라이징의 나노가 오기 전에 네. 먼저 템포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지금 들어가죠, 보스턴 업라이징? 다시 한번 템포 잡으면서 밀치기! 마블! 마피스트! 화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멸의 애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흔들 수 있어요, 지금? 우와! 파멸의 애교! 오히려 깊게 들어온 걸 마무리해줬네요. 네. 서로 간에 교환이 한번 있었고 마블 선수의 철권포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궁게이지가 이렇게 무슨 말이 안 되겠죠? 딜을 도대체 얼마를 넣은 거예요? 그냥 궁게이지가 와 벌써 찼어요. 와, 마블 10명 중에 1등입니다 상당히. 와 마블! 마블! 좀 더 많은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고요. 융화다이브인데 뒤로 잘 빠졌고 크림조가 나노조준경 나노조준경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킬! 9위까지! 이게 지금 밴쿠버 타이탄즈가 스파이커? 와, 오랜만. 라스트로 선수의 피트가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들어와. 먼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파멸의 일격을 이용해서 힐맨까지 지진 강타까지 깔끔하게 들어왔거든요. 파멸의 일격 단테 타격 차단, 타격 차단. 자, 피아리스 잡니다. 선수 조준경까지 피트 찍어 누르면서 이거지 효선아 올라지가 결국 잡는 분위기 잡았습니다. 멋져. 자, 그러다 보니까 둠피스를 통해서 캐리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에코가 이렇게 활공하면서 찍어 누른 듯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야, 이러면 또다시입니다. 아, 이거 베너스 퓨얼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또 팀킬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에코의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빈 버텨준다면요. 한빈 자, 버텨주고 있습니다. 궁극기까지 사용하면서 메리트가 도주 조준경으로 주방 빠지고 하지만 에디슨의 선수 조준경 자 그리고 네. 한빈 지금 주방은 없고 방벽 없어요. 한빈 그러면 뚫어버리기 이렇게 지금 단테 선수가 또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오죠. 무조건 들어오죠. 들어갔는데 에디슨 선수가 스파클이 갔어요. 에디슨 선수가 소변총 이용해서 이렇게 아파멜의 그룹 찍어버리면서 그 위에 떨어져 버려. 제우 떨어졌어요. 자탄으로 할만합니다. 자탄으로 묶어버리면서 교환을 봐야 되는데 자 화물 무조건 이거 절대 시나이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스킬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요 화물은요 이러면 화물은요 스파클 밀려나면요 스파클이 자 이렇게 게임이 도스를 하지만 끝나는 분위기 휴스턴 아울로
언패물을 끼고 여기서 싸우는 게 좀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그냥 프리하게 올고 와라 하고 이렇게 언패물을 끼면은 프리하게 방벽 전혀 아, 이렇게 두 방 컷 그렇죠 이렇게 야 고립되니까 앞서서 미리 반했었던 위도우의 위치를 그렇죠 이렇게 와 말이 안 되네요 델레스펠 한 번에 들어가면 근데 그걸 알고 지금 그렇죠. 펠리칸 선수가 옆으로 돌아서 어허.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와 또다시 이거는 오늘 이리 선수 선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진짜 미쳤네요 아니 이리 선수 오늘 몇 번째예요 어떻게든 2층에서 떨궈줘야 되고요 피어리스 원시의 분노 피어리스. 이것으로 진영을 붕괴시켜야겠죠 피어리스가 지금 진영 붕괴 잘 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좀 애매해지면 큰일 나는 상황이거든요 나노까지 받았어요 피어리스 아 도제어버렸어요 아, 그만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뛰어 올라 뛰어 용감 자 용감 이거 무조건 용감. 해야 돼요 에리스가 빌러들 이거는 같이 갖고 진짜 진짜 지독하네요 수비라인 우리 수비라인이 와 아니 이거는 용감으로 잡기가 이게 무빙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와 진짜 야 이게